듣도 보도 못한 토크가 펼쳐진다. 고 신원 신광일의 토론 지옥 신과 함께. 무대 아래에선 젤리곰처럼 귀엽지만 무대 위에선 폭풍 드러머로 변신해 날뛰는 전상 아티스트. 고쪽이를 뛰어넘는 광쪽이 루시광희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이제 굉장히 귀여운 또 후드티를 또 입고 왔어요. 아, 귀엽나요? 네, 개인적으로 그 바지랑 네. 그라데이션이 마음에 듭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색깔을 저... 맞춘 게 저는 여기 들어오면서 여기 네. 벤투 감독님 앉아 계신 줄 알고. 제 애착옷이거든요, 요즘. 이야, 너무 좋네. 네, 자, 광희 씨, 이제 쪼꼬들에게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아, 안녕하세요, 우리 쪼꼬님들. 저는 또, 네. 월요일을 또 마지막을 장식해주러 왔습니다. 아, 그쵸. 네. 자, 이제 무대에선 폭풍 드러머로 굉장히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한간에 제가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네. 아, 광희 씨가 이제 아재 개그의 달인이라고. 제가요? 네, 뭐, 그렇다는데요? 제가요?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요. 네. 네. 좀 잘 어울리긴 해요. 사실. 제가요? 예, 네, 뭔가 좀, 뭐라고 해야 되지? 네. 약간 저의 선입견이, 약간 광희 씨가 아재 개그를 하는 모습이, 네. 눈에 선하긴 하거든요. 저도 약간 이런 거 뭔가 이제, 객관적으로 평가해 주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네. 혹시 뭐, 한번, 뭐 본인 이제 갖고 있는 그런 거 있나요? 레퍼토리? 아, 레퍼토리는 별로 없고, 그냥 네. 뭐, 질문 같은 거 제가 많이 하거든요. 뭐, 퀴즈 네. 같은 거. 네. 혹시 뭐, 물리학자가 네. 어떻게 웃는지 아시나요? 아니요. P-sick. 네. 뭐, 이런 거. 아. 네. 이러면, 그럼, 아, 근데 제가 아재 개그 좋아하는 사람들의 그 심리를 들어봤거든요. 네. 약간 이렇게 뭔가, 그냥, 이거보다 그냥, 네. 아. 이 반응을 더 좋아한다 하더라고요. 근데 뭐든지 다 좋아요, 그냥. 아, 그냥 내가 예. 이 발언을 했다는 것 자체가 재밌는 거군요. 라고 하지만 저는 사실 아재가 아니에요. 그쵸. 아재가 예. 아니죠, 당연히. 저는 뭐 아재 개그를 좋아하는 사람도 아니고, 저는. 예. 이제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게 있어요. 오. 예. 근데 그건 어떻게 됐어요? 요즘에 최근에 막 그 다람쥐 유행시킨다고. 아. 계속 밀고 있어요? 하다가 말다가 하다 말다가 하고 있어가지고. 잘 아, 밀리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런 대형 프로젝트까지는 아니군요. 그쵸, 그쵸. 그냥 되면 되고, 아닌 말고. 네, 요에는 이제 요구르트 붙이고, 이제 네, 다에는 다람쥐, 다람쥐 붙이고. 네. 자, 그러면은, 꼭 이런 뭔가 그런 아재 개그, 뭐 이런 다람쥐, 뭐 이런 말장난 하는 이런 뭔가 개그 스타일과 꼭 항상 그 코드가 맞는 멤버가 한 명쯤은 있기 마련이거든요. 아. 혹시 이제, 루시 분들 중에서는 어떤 멤버분이 가장 잘 받아줘요? 잘 받아주는 거는 이제 잘 웃어주는 건 이제 원상형이 잘 웃고요. 이제 그럴 것 같아요. 다른 형들은 저보다 더 심한 걸 치죠, 이제. 개그를. 그럴 것 같아요. 예. 형들은 그럴 것 같아요. 예, 원상 씨는 이제 그냥 뭔가. 계속 웃어요. 그냥 마냥, 예. 마냥 좋은 것 같으신 느낌이고. 맞아요. 어쨌든 형님들은 좀 뭔가 이제 배틀을 붙을 것 같은. 그죠. 한술 더 뜨는 느낌으로. 한술이 아니고 그냥 국자로 세게 떠요, 그냥. 이렇게 싹. 아니, 이제 덮어버리는구나. 네. 오케이. 자, 그나저나 이제 올해가 거의 다가가지고 2022년이 3주도 채 안 남았다고 합니다. 와. 참, 이제. 이제 진짜 찐으로 20대 후반으로 저는 향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네. 기분이 안 좋아요. 아, 그래요? 연말만 되면 기분이 그렇게 나빠요. 아, 요즘에는? 예. 네. 그래도 아. 이제 다행인 게, 뭐, 내년부터는 뭐, 만나이가 이제 실행이 된다고. 아, 그쵸, 그쵸. 해도 제가 생일이 또 12월 생이거든요. 아. 어제가 생일이었어요. 아, 진짜요? 11일. 11월 11일. 오. 그래가지고, 좀, 저는 늦게 이제 나이를 먹거든요. 남들보다. 네. 지금 이제, 만으로 27 된 지 하루 지났습니다. 아. 그래서 좀 빨리 만나이가 실행이 됐으면 좋겠어요. 만나이로 하면. 그거 기다리면 살고 있어요. 근데, 네. 일단, 고디는 일단은 젊어 보여서, 사실. 그러니까요. 예. 머리숱도 사실... 풍성하고. 그죠. 제가 부러워하는 점 중에 하나죠. 네. 광희 씨는 뭐 마무리 잘 하고 있어요? 아, 저는 사실 네. 2022년이 약간 좀, 뭐 아쉬운 거 하나 없이 다 이루고, 이룬 것 같아요. 사실 팬분들하고
계속 공연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이번 연도에는 네. 진짜 행사 많이 하고 원 없이 했잖아요. 예, 공연 네. 많이 해가지고 너무 좋았고 그리고 네. 심과 함께 고정이어가지고 너무 행복합니다. 아니 자꾸 그 작가님 사주 하지 마세요. 네, 아, 자 그럼 뭔가 남은 3주간 야 이거만큼은 내가 2022년에 꼭 해본다 이런 거 계획하는 거 있나요? 그런 거 계획은 아직 생각은 안 해봤는데 네. 그래도 뭔가 운동을 하고 있으니까 축구 외에 예, 아, 예, PT를 PT요? 받고 있으니까 오, 네. 뭐 몸을 만들겠다는 건 없고요. 그냥 뭐 안 빠지고 잘 가겠다. 아, 예. 일주일에 몇 번 정도? 저 일주일에 PT는 두 번 받고 네. 그냥 혼자서 가는 거는 이제 계속 틈틈이 가고 있습니다. 아, 매일매일? 네. 오, 좋습니다. 그런 거. 좋습니다. 그러면 뭔가 이제 어떤 거 위주로 해요? 운동할 때? 아, PT쌤이 뭐 하루는 상체하고 또 하루는 그쵸, 하체라고 그쵸. 해서 그냥 계속 네. 번갈아 가면서 계속 하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뭔가 이제 뭐 가슴, 어깨 이런 거 안 하면 그냥 상체 전신으로 가고 네. 하체 전신으로 가고요. 와. 맞아요. 오, 쉽지 않을 텐데. 어려워요. 그러니까요. 되게 오, 고강도 훈련을 하고 있네요. 그냥 뭐 살 빼는 거죠, 뭐. 오, 네. 오케이, 오케이. 자, 이제 이 밖에서 지금 이제 고고고고고라고 계속 외치고 계신데 운동 얘기 네. 별로 안 좋아하세요. 아, 그래요? 운동 얘기, 축구 얘기 별로 안 좋아요. 아. 그 제가 월드컵을 좋아하는 게 네. 축구 얘기 그냥 자유롭게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아, 너무 좋아요. 네, 자 그럼 어쨌든 바로 이제 본론으로 가가지고 신과 함께 막을 여는 멘트 해보겠습니다. 광희씨 오늘의 토론 주제 뭔가요? 갈까 말까 할까 말까 먹을까 말까 말할까 말까 결정하기 어려운 고민들 대토론. 그렇습니다. 갈까 말까 할까 말까 망설여지는 고민들 토론으로 다뤄볼 건데 이번 주에도 정말 치열한 고민들이 도착했다고 하죠. 간단하게 이제 주제만 한번 읽어주세요. 네, 첫 번째. 복권 5억 당첨. 회사 그만둘까 말까? 자, 지하철 옆자리 내 취향 저격 향수. 뭔지 물어볼까 말까? 세 번째. 바람 핀 남친. 헤어질 때 내가 준 명품 돌려달라고 할까 말까? 또 오늘도 굉장히 이제 예민한 것들을 또 잘 네. 건드리셨어요. 그렇네요.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잠시 후 2부에서 이 세 가지 주제로 토론 진행할 건데요. 주어진 두 가지 조건 중 하나를 골라 여러분의 주장을 마음껏 펼쳐주시면 됩니다. 참여해주신 분들 중 추첨 통해 선물 드리니까요.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음악 하나 듣고 2부로 돌아올게요. 루시의 작은 별. EBS 펜타운의 밤의 라디오 2부 시작했고요. 저는 DJ 고디 신원이고요. 저는 월요일 신과 함께 루시 광일입니다. 네, 자, 왜 다람쥐 안 해요? 맞다. 제가 이래서 제가 계속 못 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만 정해야 될 것 같아요. 네이 할 건지 아, 네. 다람쥐 할 건지 정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제 마음에서 싸우고 있어요. 이제 데이식스도 좋아하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제 데이식스 네. 이렇게 데이식스도 이제 약간 네. 좀 뭔가 계속 말해주고 싶고 다람쥐도 계속 말하고 싶고 그래서 예. 네. 오케이. 네. 뭐 근데 뭐 그 정도면은 뭐 가짓수가 많진 않네요, 다행히. 그렇죠. 자, 그러면 쪼꼬들의 갈팡질팡 고민 살펴보기 전에 뭐 광희 씨 뭐 요즘 고민거리 있나요? 뭐 가벼운 뭐 TMI도 좋고. 요즘 고민된다. 요즘에 고민되는 거요? 네. 제가 근데 인생을 살면서 고민을 한 적이 잘 없어요. 오. 제가 또 엄청 빠르게 결정을 하는 스타일이어 가지고. 오. 사실 또 고민이 있으면은 네. 자고 일어나면 사라져요. 오. 예. 아예 그냥 날아가 버려요. 예. 그래서 지금도 고민이 딱히 뭐 있는 거라고는 오늘 저녁 메뉴 막 이런 거? 예. 아니면 막 와 오늘 주말에 축구할 수 있을까? 이렇게 추운데 뭐 이런 거인데. 그거는 이제 제가 계속 쉬는 날에는 무조건 잡아놓기 때문에. 오케이. 예. 사실 뭐 한 세트만 뛰면 바로 더워지잖아요. 또 조만간 또. 조인하는 걸로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쪼꼬들 얘기 살펴봐야죠. 갈팡질팡 결정하기 어려운 고민들 쪼꼬들과 함께 토론해볼 건데요. 앞서도 말씀드린 첫 번째 고민 뭔가요? 복권 5억 당첨 회사 그만둘까 말까? 어느 날 갑자기 덜컥 5억짜리 복권에 당첨이 된 겁니다. 뭐 이제 세금 좀 떼고 나면 많아야 뭐 3억 정도 되겠지만 이 적지는 않은 금액이죠. 하지만 또 이제 뭐 막 10억, 20억 막 어마어마한 액수 아니어가지고
회사를 관둘까 말까 고민되는 엑수입니다. 복권 5억 당첨, 회사 그만둘까 말까 쪼꼬들의 의견 문자와 반디로 보내주세요. 자, 이제 뭐 저희는 사실 막 직장인이 아니고 뭐 이직하고 싶어도 이직할 수 있는 막 그런 것도 아니고. 그렇죠. 뭐 그래도 이제 뭐 최대한 뭐 들은 것도 있고 뭐 드라마나 영화에서 본 것도 있고. 네. 한번 뭐 이야기를 해볼까요? 광희 씨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저는 5억이 당첨돼서 3억이 제 통장으로 들어온다고 하면은 네. 사실 3억이면은 이자를 받는다고 해도 애매하죠. 네, 계속 그걸로 쭉 네. 먹고 살기는 힘드니까 네. 또 3억을 가지고 제가 직장을 그만두진 않을 것 같아요. 직장에서 조금 더 모아가지고 네. 그 조금 더 마음이 풍족하게 사는 게 맞지 않을까. 그냥 약간 이제 나의 보험 같은 느낌으로. 그죠. 그걸 일하면서 어차피 자기는 이제 3억이라는 보험이 있으니까 네. 일할 때도 마음 편하게 아, 안 되면은 뭐 어쩔 수 없지 이러면서 그런 마음으로 일할 것 같아요. 저는 그만둘 것 같아요. 오. 저는 그 3억이 막 작은 돈도 아니고 네. 진짜 말도 안 돼 큰 액수도 아니지만 네. 뭔가 만약에 이 지금 저의 마인드로 회사를 다니다가 갑자기 이제 3억이 탁 입금이 되면 이걸 뭐 해보자. 오. 난 이 회사에 있기 싫어. 이럴 것 같아요. 진짜요? 언제까지 컴퓨터 앞에 앉아 있을 것인가 이러면서 도전을 하러 나갈 것 같아요. 직장인이었으면 하는 거죠 지금. 네, 예. 그러니까 펜타곤 멤버가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직장인이었으면 뭐 큐브 엔터테인먼트 뭐 어느 부서의 뭐 A&R 뭐 사원이었다. 예. 그러면 바로 그만둡니다. 아우. 답답할 것 같아요. 3억만 드리면 이제 그만두시는 거네요? 네, 뭐 그거로 무언가 새로운 걸 해볼 것 같아요. 제가 막 누구 밑에서 막 일하고 막 이런 거 적응이 안 될 것 같아서 차라리 이 3억으로 내가 보스가 될 수 있다면 바닥부터 다시 시작해보겠다. 약간 이런 마인드일 것 같아요. 좋네요. 자, 그렇다면 한번 쪼꼬들의 의견 살펴볼게요. 6호선 출근 중님이 그만둔다. 인생은 한방. 꼬마 빌딩 찾아서 매입하고 세를 주자. 구체적이네. 사실 근데 네. 진짜 조금 더 대출을 받아가지고 네. 건물 하나 진짜 빌딩 하나 사가지고 거기에서 세를 받으면은 그래도 꽤 살만하거든요. 제가 이번에 제가 또 살면서 생각이 네. 든 게 네. 우리 집 주인은 진짜 돈 많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한 집만 해도 지금 네. 그래도 한 달에 1,600씩은 벌 거예요 아마. 네. 그러면은 네. 그 정도 작은 빌딩인데 네. 그 정도만 해도 괜찮지 않을까. 저도 이제 최근에 저희 회사 네. 제 회사 건물이 10층짜리거든요 오. 거기 건물주 분을 만났어요. 네. 와우. 확실히 네. 여유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 대화를 안 나눠봤는데 네. 누가 봐도 알았어. 전 바로 느꼈어. 아, 그분이다. 아, 그분이다 라고 바로 느꼈거든요. Not bad. 그렇죠. 네. 머랭님께서 벌기는 힘든 5억, 쓰기는 쉬운 5억, 퇴사를 고민 중이었다면 고민 없이 퇴사, 그냥 저냥 다닐 만한 회사다 하면 계속 다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러니까 이 5억 자체는 애매하지만 네. 그래도 뭔가 내가 아 뭐 이 회사를 굳이 나갈 이유가 없다 하면 그쵸. 그냥 다닐 거다. 적성에 맞으면은 계속 다닐다. 예. 근데 뭐 억지로 그냥 뭐 일단 취직하고 보자 해가지고 만약에 간 회사라면은 그냥 나온다 이런 거겠죠. 그것도 좋네요. 좋네요. 자, 영님이 10억은 돼야 고민해볼 것 같아요. 5억 당첨되면 내가 좋아하는 취미 같은 거 돈 걱정 없이 마음껏 하면서 스트레스 풀고 회사에서 버틸 수 있는 힘을 얻을 것 같아요. 근데 뭔가 제 생각에는. 네. 만약에 이 영님이 10억에 당첨되잖아요. 네. 똑같은 고민한다. 아, 20억이었음. 아, 나 20억이었음 그만두는데. 아, 10억. 아, 10억 너무 아쉽다. 인간의 욕심은 끝이었고 똑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아, 저였음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3억으로 이제 행복 회로를 돌리고 있었잖아요. 네. 갑자기 10억 되니까 또 10억 나름대로 시나리오를 짤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면 약간 부족해. 아, 10억만 더 있었으면 내가 뭐 해보는 건데. 아, 네. 나나님께서 그만두지 않는다. 상사한테 구박받아도 어쩔? 난 통장에 5억 있음. 같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기만하며 일할래요. 잘려도 어쩔? 여기서 평생이라도 5억 못 모아. 크크 하고 해서 옮길래요. 애초에 집 사면 끝인 돈이지만 저는 집 살 돈도 없으니까 감사합니다. 이미 받으셨네요, 나나님.
상상으로 이미 사장님하고 아, 싸웠어. 이미 네. 이미 뭐 나 한번 뒤집었어 책상. 네. 이미 뒤집고 저 5억 있는 사람이에요 이러면서. 응, 나 통장에 5억. 아 행복한 상상을 하셨네요. 어, 또. 아. 어, 이분 설레스를 생각하니까 너무 좋다 기분. 네. 저도 근데 상상은 네. 해본 적이 있어요. 막 이렇게 네. 복권에 당첨되는 상상을 해본 적이 있는데 네, 네. 진짜로 그런 돈을 벌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쵸. 그 상상도 제대로 안 되더라고요. 네. 저는 이 얘기로 멤버들한테 엄청 질문하거든요. 제가 만약에 게임 전문가여가지고 아, 그래요? 보통 돈 얘기할 때 가장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아. 이제 그 복권 얘기를 하는데 네. 꼭 이제 애매한 액수를 얘기해야 사람들이 고민하잖아요. 그쵸. 그럼 보통 이때야. 아. 5억, 3억에서 한 7억 정도 때. 아. 그러니까 너무 행복한 금액인데 막 내 인생을 이제 다 내려놓고 이제 돈만 보고 살기도 애매한 금액. 그죠. 애매하죠. 예. 아, 오케이. 자, 집에 갈래 님이 갑자기 그만두면 의심받을 것 같아서 일단 계속 다닐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 일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 벌 수 있는 한 좀 더 벌어둘 것 같아요. 저랑 같은 생각이시네요. 어, 얘기 안 할 거예요? 만약에 당첨되면? 아, 얘기를 안 하는 것보다는 이제 네. 계속 벌 수 있는 동안은 계속 벌어두는 게. 아, 그쵸? 굳이? 예. 그쵸. 이게 네. 진짜 3억을 받고, 진짜 집 사면은 진짜 사라지거든요. 사실 서울에 그쵸. 땅값이 이렇게 싼 네. 것도 아니고. 그러면 50억 받으면요? 50억 받으면은 바로 그만두죠. 저는 일단은. 30억. 30억이어도 일단 다른 데로 가야죠. 일단은 저기 밑에 내려가서 살 거예요. 저기 아 저기 제주나 거제도나 아~ 제가 제 고향이나 거기 쪽 가가지고 아니면 뭐 15억 15억 정도면 조금은 이제 다시 일을 조금 아~ 하면서 한 유튜버 정도는 되지 않을까요? 오케이 네 떨궈주세요. 누리 누나님께서 네. 당장 관둬요. 관둬서 카드값 각 갚고 네. 적금 넣고 여행도 다니면서 힐링하다가 남은 돈으로 취준을 하는 거죠. 5억 너무 좋아. 다들 아, 다행이다. 이 주제로 많은 분들이 행복할 수 있어서 너무 다행이다. 그렇죠. 잠깐의 행복이라도 찾으셨으면 네. 너무 아, 좋네요. 다 그 MBTI 뭐더라? 그 상상력 좋은 걸 뭐라 하지? N인가? F인가? 둘 중에 하나인데. 아, N. N들인 것 같아요, 다. 자, 신광일 아자자님이 5억 가지고는 이런 각박한 한국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없으니까 일부는 제 미래를 위해서 저축이나 적금으로 넣는 게 좋지 않을까요? 아, 근데 저는 안 할 것 같아요. 전 뭔가 약간 저금하는 스타일 아닌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 이제 하는 말이 있어요. 이제 20대 때는 돈을 좀 써보고 30대 때부터 돈을 모아도 된다라는 말이 있는데 네. 사실 요즘 시대에서 말하기엔 조금 힘들 수도 있죠. 이제 그쵸. 요즘은 얼른 또 집 구해야 되고 뭐 네. 뭐 차도 사야 되고 이러다 그쵸. 보니까 네. 그래도 쓸 수 있을 때까지는 네, 좀 저금하는 것보다는 쓸 수 있을 때 좀 써보는 게 그렇죠. 예. 이게 또 써본 사람이 써본다고 그쵸. 그 뭔가 느낌과 방법과 아 이거는 멈춰야 돼. 예. 그만해. 약간 이런 그 타이밍을 잘 지어야 되거든요. 예. 자, 여기 있어요. 똑님께서 저는 돈보다 인생을 얼마나 의미 있게 사냐가 더 중요해서 그만두고 가만 노는 것보다 열심히 사는 게 좋아서 안 그만둘 거예요. 오, 이분 그거다. 이 S다 S. 아 완전. 완전 너무 현실적이다. 네, 현실적이신 분인데. 뭐 제가 할 말이 없게 만드네요. 예. 의미 인생을 얼마나 네. 의미 있게 사냐. 의미 있게 살려면 그만둬야죠 사실.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그냥 그러니까. 이렇게 딱 해야죠.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 3억으로 뭔가를 해봐야죠. 그거야말로 진정한 의미를 찾는 나와는 모험이지 않을까. 그건 그래요. 자 이렇게 쪼꼬들의 토론을 소개해봤는데 다들 확실히 각자의 그 플랜들이 있네요. 네. 어렸을 때부터 생각해왔던 각자의 플랜은 있지만 네. 이렇게 다 다르지만 다들 각자 원하는 건 똑같아요. 돈 맞아요. 5억은 있으면 정말 좋다라는 그쵸. 의견은 똑같은 것 같습니다. 거부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아. 예. 자 그러면 이제 한 분씩 뽑아보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어떤 분이 있을까요? 저는 저는 이 영님 10억은 대야 고민해볼 것 같아요.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다는 거를 이제 제대로 이제 쪼꼬들에게 보여준 이천영님. 예. 광희 씨는요? 저는 나나님.
이미 사장님하고 이미 그 아, 결투 신청 하신 분. 응, 나 통장에 5억 어쩔 TV 이거 하시는 분. 네. 너무 저거 실제로 하면은 너무 약간 킹 받을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에이. 근데 이제 키 포인트는 속으로만 생각해야 돼. 절대 그거를 표정과 아, 입 밖으로 내뱉으면 안 돼. 속으로 죄송합니다. 내 속으로는 이제 나 5억. 네, 맞아. 근데 말풍선으로 이렇게 떠 있어. 맞아. 그 이게 말풍선 말 그 점점 네. 근데 그 상상 말 상상하는 말풍선. 나 5억. 네. 아, 자,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저희 뭐 하면 되죠? 저희는 말이죠. 음악 하나 듣고 와서 두 번째 고민 주제로 값이 다람쥐. 오케이. 자, 드디어 나왔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곡 듣고 오죠. 오마이걸의 살짝 설렜어. 네, 오마이걸의 살짝 설렜어였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두 번째 고민 주제로 갑시다. 두 번째는 뭡니까, 광일씨? 지하철 옆자리 내 취향 저격 향수 뭔지 물어볼까 말까. 지하철이든 버스 아니든 어디에서든 내 맘에 쏙 드는 향을 맡을 때가 있습니다. 상대가 마음에 들어서가 아니라 정말 그냥 내가 너무 쓰고 싶어서 또는 너무너무 궁금할 때 여러분이라면 물어보시겠습니까? 마시겠습니까? 쪼꼬들의 의견 문자와 반디로 보내주세요. 자, 근데 이제 결국에는 안 물어봐서 후회했다는 분들이 많다고 하거든요. 광희 씨 하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냄새, 뭐 향수에 네. 대해서 그렇게 막 이렇게 관심 있는 편이 아니어가지고 네, 네. 어떤 사람이 향수를 쓰면 아우 향수 진하게 뿌리셨네 이 생각만 하고 그럼 향수가 아니라면? 향수가 아니고 뭐 뭔가 내가 맛있는 거 먹고 궁금해. 있다. 너무 궁금해. 뭐 맛있는 거 어디서 사시? 아~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아니 딱 지하철에서 네. 내가 딱 앉았는데 어떤 분이 이제 가방을 탁 맸는데 네. 백팩으로 이렇게 드럼스틱이 이렇게 쭉 삐져나와 있어요. 네. 근데 처음 보는 분이었는데 네. 너무 이제 매끈해. 드럼스틱 그 라인이. 와 저거 저 그립감 장난 아니겠다. 이럴 때는 네. 막 미칠 것 같아. 근데 딱 브랜드가 가방에 가려서 반만 보여. 아, 그런 적은 사실 없는데 네. 그렇게 상상을 해보자면은 네. 저는 안 물어볼 것 같아요. 아, 네. 아 저 사람 좋은 거 쓴다 이 생각만 아~ 하고 저는 좋아 보이는 거 쓰네 이렇게 하고 저는 제게 딱 맞는 게 있기 때문에 아 저걸 뭐 해봤자 내가 뭐가 달라지겠어. 실력은 똑같을 텐데 뭐 장비 바뀌어봤자 저는 장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아, 장비가 중요하긴 하죠. 예, 네, 원래 이제 네. 그 장인이 이제 장비를 네. 가린다고 하는데 네. 저는 안 물어볼 것 같아요. 오, 근데 제가 갑자기 궁금한 게 있는데 그럼 네. 드럼스틱이 네. 브랜드마다 그립감이 달라요? 예, 무게도 다르고. 우와. 네. 그럼 같은 브랜드만 써요? 맞아요. 그 길이도 이제 다르고 그래가지고. 우와. 그런 거에 이제 약간 신경 쓰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면 몇 세트씩 보통 들고 다녀요? 공연은 콘서트 하면 아, 몇 콘서트를 하게 되면 그래도 한 네 세트는 일단 들고 다니고. 근데 살 때 한 번에 살 때 한 30세트씩 이렇게 사가지고 네. 거의 쟁여두고 이제 우와. 계속 치는 경우가 이렇게 많아요. 꽂아 놓잖아요. 맞아요. 제 친구가 이제 드럼 치는 영상 몇 번 봤는데 바로 이렇게 던져버리고 다시 이렇게 빼더라고요. 그죠? 그게 활 쏘는 것처럼 생각보다 잘 부러져가지고 이게 세게 치다 보면은 나무다 보니까. 와. 네. 저는 이제 드럼 쪽은 완전 문외한이어가지고 오, 신기합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제 사실 네. 물어볼 거거든요. 그래요? 네, 이게 처음이 어렵지? 생각보다 그 사람도 별거 아니라 생각하고 네. 저도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면은 아, 그냥 근데 네. 고디가 물어보면은 네. 약간 상대분이 여성분이시거나 아 남성분이어도 근데 사실 네. 약간 설렐 것 같아요. 제가요? 예. 네, 약간 물어보시면 네. 나한테 관심 있나? 약간 잘생겨가지고 잘생긴 사람이 물어보면은 약간 이러고 이제 조금 혹하지 않을까? 전 최근에도 물어본 적이 있어요. 아 진짜요? 집 앞에서. 그 어떤 모녀분 모자 두 분이서 네. 붕어빵을 먹고 있더라고요. 성수동에서 네. 그래가지고 성수동에 붕어빵을 들고 다니는 사람이 출몰했다 해가지고 가가지고 저 혹시 진짜 죄송한데 네. 어디 사셨어요? 바로 물어봤어요. 아, 붕어빵 아 향수가 네. 아니고 붕어빵. 네, 붕어빵 어디서 사셨어요? 주변에 있어요? 라고 물어봤는데 좀 발품 좀 파셨더라고요. 아 대단하네요. 그래가지고 바로 네, 그냥 어플 깔았습니다. 아. 네. 자 그렇다면 쪼꼬들 의견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님이 저라면 물어봅니다. 다시 오질 않을 그 향수 용기 내서 알아낸 후 바로 통장이 될지라도 구매할 거예요. 야, 오. 야
향수를 이렇게까지 사는군요. 비싸면 어떡하지? 하나에 한 통에 막 40씩 하면 어떡할까? 그러니까 비싼 거 많더라고요. 저는 쓰는 것만 쓰거든요. 아. 그래서 그 라인을 쭉 샀어요. 핸드크림, 뭐 디퓨저, 바디 로션, 아예 세트로. 네, 뭐 향초, 향수까지 딱 이렇게 쭉 산 다음에 그거 쓰고 있어요. 그거만. 괜찮다. 네, 그래서 너무 좋아요. 어디 가든 그 냄새가 나서. 좋네요. 네, 민석님께서 MBTI 검사를 하면 극극극 아이가 나오는 저에게 이 질문은 정말 의미 없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취향 저격이라도 집에 가서 자려고 누웠는데 생각이 나더라도 저는 절대 못 물어볼 것 같아 요구르트. 예. 아. MBTI가 여기서 또 튀어나왔네요. 아, MBTI, MBTI 하기 튀어나오네요. 예. 아, 근데, 진짜로 저는 사람들한테 얘기해주고 싶어요. 한 번만 해보라고. 이게 진짜 처음이 어려워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쵸. 그 사람도 오히려 기분 좋을 수 있어요. 아, 나 오늘 누가 나 뭐 쓴지 물어봤다? 내가 좋은 건가 봐. 그죠. 이런 거 할 수도 있잖아요. 기분이 좋을 수도 있죠. 근데 네. 이게 약간 진짜. 세상이 약간 많이 각박해졌는데 네. 저희가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이렇게 그러니까요. 혹시 향수 뭐 쓰세요? 너무 네. 냄새가 좋아서 그러는데 네. 이렇게 하면은 상대방이 정말 기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네. 누가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네. 따뜻해지는 네. 세상 같이 만듭시다. 네. EBS 역시 네. 자 302님이 안 물어볼 것 같아요. 잠깐 맡은 향이라 좋지 오랫동안 맡으면 금방 질려해서 굳이 물어보진 않을 것 같아요. 와 그것 때문이 아닌 것 같은데. 자, 되겠어요. 네. 다 군만두고 싶다. 핸드폰 메모장에 서서 쓱 하고 보여줄 것 같아요. 직접 물어보기에는 조금 민망하지만 그 사람의 향을 물어본다면 그분도 기꺼이 알려주시지 않을까요? 저한테 누가 물어본다면 저도 기분 좋아져서 완전 추천해줄 것 같아요. 아니, 굳이 메모장에? 아, 근데 저 의외로 메모장에 서서 물어본다는 분들이 많대요. 아, 그래요? 그런 거 아닐까요? 이제 지하철은 사람이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만, 그러니까 이 둘,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사람한테 물어보는 것도 대단한데, 그거를 이제 내가 이제 저기요 하면 이제 사람들이 다 듣잖아요. 네. 그게 싫은 게 아닐까요? 아, 그럴 수도 있죠. 엄청 이제 좀 내성적이시고 이제 부끄러움이 많으신 분들은 그럴 네. 수도 있겠네요. 저는 뭔가, 그러니까 제 입장, 제 딴에는 좀 그게 더 이상할 것 같아요. 갑자기 써가지고 핸드폰을 딱 보여주는 저 딱 저 하면 아니 저 애인 있어요 이럴 수 있잖아요. 네, 자 러닝님이 묻지 말자 아침 출근길 사람들 예민하다. 아침 출근길에는 예민할 수도 있죠. 와 안 타봤어요 아침 출근길 지하철. 와 아침 출근길에는 사람들이 지옥철이라 하잖아요. 약간 이미 이렇게 뭔가 화가 나 있어요. 이미 나에게 화가 나 있구나. 나는 아무도 건드리지 않는다 이러면서 나는 아무도 못 건드린다 이 얼굴에 적혀 있어요. 건드리지 네. 마시오. 네. 차달지님께서 네. 전 못 물어봅니다. 마침 아까 지하철 탔는데 옆자리 분 향수가 완전 제 천년의 취향을 담은 거가 아니겠어요? 근데 만원 지하철에서 물어보기가 쉽지가 않더라 듣고요. 게다가 요즘은 다들 이어폰 끼고 있어서 그냥 킁킁대면서 속으로 아 좋다 이러면서 집았네요. 아 그걸 생각 못해. 다 이어폰 끼고 있구나. 그렇네요. 그것도 이렇게 톡톡 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메모장을 네. 이제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제 완전 이해했습니다. 예. 와 대박이다. 오, 예. 오케이. 자 민트가 부족해님이 지하철 옆자리 향수 당연히 물어봅니다. 이전에 옆자리에 타신 분이 제 향수가 좋다고 물어보셨는데 기분이 정말 좋더라고요. 역시 향수를 내가 잘 골랐지 느낌으로 뿌듯했어요. 그러니 저는 물어볼래요. 아까 저희가 말했던 거네요. 네, 저희 기분을 좋게 해주는. 그러니까요. 네. 서로가 좋다. 이게 윈윈하는 거예요. 의외로 대화가. 저도 한 번씩 해봐야겠네요. 네. 완전 맛있어 보이는데 혹시 어디서 샀냐고. 저 혹시 그거 어디서 샀냐고. 조금 이상할 것 같긴 해요. 근데 먹을 거 물어보는 거는 조금. 아니 저도 붕어빵 물어봤거든요. 네. 되게 친절하게 대답해 주셨어요. 아 그래요? 네. 저도 그냥 그러고서 아 감사합니다 쿨하게 헤어졌어요. 뭐. 네. 뭐. 그쵸? 헤어커트만 안 물어보면은 그러니까. 헤어 어디서 오셨어요? 이런 것만 안 물어보면 될 것 같아요. 그거 그거야말로 좀 이상하다. 네. 무럭무럭 쏙쏙 옆자리 향수 킁카킁카 열심히 맡다가 인터넷에 최대한 비슷한 향수 계열 찾아보고 시향해보러 갈 듯. 향수에는 탑노트, 베이스노트, 하드노트가 있다고 하지만 킁카킁카 맡고 비슷한 바닐라, 우디 이런 거 찾아볼 듯. 우와. 괜히 물어봤다가 나 때문에 자리 일어나서 다른 칸으로 이동하면 우째요.
뭐요? 뭔 노트가 있네요. 뭐가 노트. 되게 어렵게 그냥 말로 물어보면 되잖아. 향수 저 혹시 진짜 죄송한데 제가 다른 게 아니라 향수에서 너무 좋아가지고 혹시 어디 사셨는지 저도 너무 사고 싶어가지고 물어본다 하면 그냥 끝나는 건데 근데 그 공간 가실지 모르겠는데 이건 우디야 이러면서 그 공간 가실지 모르겠는데 네. 엄청 이제 내성적인 분들은 네. 이제 생각으로는 질문할 걸 다 생각해요. 근데 네. 딱 이렇게 막상 말하려고 하면 저 향수 아 죄송 아그어 아, 향수 이렇게 말해가지고 약간 아, 좀 예. 그러면 네 이러면은 아 아니에요 그럼 더 이상해져요 또 이러면서 아 근데 재밌다 이제 네. 속으로 이제 분석하는 거죠 탑노트는 바닐라 약간 우디 섞여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하면서 이제 그 초록창에다 검색해본 거죠 탑노트 바닐라 베이스노트 우디인 향수 하면서 쭈르륵 보면서 찾아다니는 거죠. 그죠. 대단한데? 예. 자, 아무튼 이제 두 번째 토론 여기까지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지하철 옆자리 내 취향 저격 향수 뭔지 물어볼까 말까 였는데 생각보다 안 물어보신다는 분이 많아서 좀 놀랐습니다. 네. 저같이 이제 좀 안 물어보시는 분들이. 네. 오, 오케이. 네. 자, 그러면 이제 각자 선물 받을 분 한 분씩 뽑아 볼게요. 저는 광희 씨 먼저 고르실래요? 제가 먼저 고를까요? 네. 그러면은 저는 민트가 부족해 님께서 네. 자신한테 여쭤본 사람이 있어서 자기가 기분 좋아졌다고 하시니까 우리도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따뜻한 말로 그쵸. 오늘 엄청 이쁘시고 엄청 멋있으시고 뭐 이런 거 해도 네. 뭐 괜찮지 않을까? 저는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해요. 가끔 이제 뭐 매니저들이 신발 같은 거 이쁜 거 신고 오 멋있다. 오 신발 뭐야? 신발 뭐야 이런 그쵸. 거 되게 많이 해요. 어디서 샀어요? 이러면서 얼마 주고 샀어요? 이런 거 다 물어봐요 저는. 그렇죠. 그럼 괜히 기분 좋잖아요. 비싼 돈 주고 산 신발인데 누가 알아봐 준다? 그렇죠. 바로 이제 부듯. 저는 이제 무럭무럭 쑥쑥님 이 마지막에 읽은 이 분석가 분 최소 이제 분석가의 조향사 최소 네, 조향사 분 이 무럭무럭 쑥쑥님께 드리도록 할게요. 네, 하성운의 저기요 였습니다. 자, 지금 저희가 오늘 엄청난 토크량을 쏟아내고 있거든요. 네, 맞아요. 좀 과부하가 오지 않으셨는지. 저는 이 정도 말하면은 좀 많이 과부하가 왔어요. 아, 이제 아직 마지막 주제 남았거든요. 아, 예. 그때까지 조금 참아볼게요.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주제입니다. 뭐죠, 광일 씨? 바람핀 남친 헤어질 때 내가 준 명품 돌려달라고 할까 말까. 자, 이거 난감하죠. 이제 상대방이 바람을 펴서 헤어지는 상황인데 내가 사준 이제 비싼 명품이 아까워지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명품 돌려달라고 할까 말까. 쪼꼬들의 의견 문자 반디로 보내주십시오. 아, 이런 거 클래식이죠. 클래식? 클래식한 그런 고민거리죠. 그막 어디 굉장히 많이 나오는. 근데 저는 네.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네. 이거는 그런 돈 문제가 아니라 네. 이건 약간 괘씸죄입니다. 아. 그래서 나 이렇게라도 이 사람한테 뭔가 귀찮고 네. 불편하고 네. 뭐 그러는 뭔가 이런 어려운 상황을 그냥 던져주는 거죠. 아. 넌 당해도 싹 이러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는 거죠. 할 수 있는 일을. 약간 그런 문제이지 않을까. 명품 뭐 어차피 선물해 준 건데 내가 이미 감수라고 선물해 준 건데 네. 광희 씨는요? 약간 저는 그 생각이에요. 그냥 줬다 뺏는 거는 그냥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사실 그 명품이 얼마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것 같긴 해요. 오, 그러면은 한번 가격대를 한번 얘기해 봅시다. 명품, 그러면 네. 30만 원대. 30만 원대면 그냥 뭐 먹고 떨어져라. 오, 네. 그러면 50만 원대. 50만 원대도 그냥 먹고 떨어져라. 그러면은 100만 원짜리 핸드폰. 그러면은 전화해서 다시 돌려달라. 오. 너가 사람이냐? 오. 바람 피고 나서도 이게 맞냐? 오. 네. 그러면 60만 원대인데 네. 할부로 사가지고 할부로 아직 갚고 남았어요. 한 두 달 남았어. 야. 두 달이나 남았어요? 그러면 핑계가 있지 않을까요? 그다 할부로 산 건데 아직도 갖고 있어. 가져와. 이런 거 아닐까요? 어떨 것 같아요? 60만 원 네, 네. 할부 두 달이면은 할부 남았어. 혹시 몇 개월로 했나요? 12개월. 아, 12개월이요? 아니다. 10개월. 아, 10개월. 되게 신경 쓰게 5만 원씩 6만 원씩 너무 싫어.
교통비보다 더 많이 나가네요. 그래도 그렇죠. 예. 이거는 뭐 나가면 좀 기분 나쁘네요. 그래가지고 예. 내가 막 화가 났는데도 예. 알람이 한 대 한 번씩 와 띠링 5만 원 와. 나갔습니다. 근데 걔가 바람 펴가지고 제 예. 그 명품이랑 같이 이렇게 있는 거고. 예. 그러면은 전화해가지고 내가 니한테 준 것도 싹 다 갖고 오라고 해야죠. 아싸 설득했다. 설득했다. 자, 쪼코들 의견 한번 볼게요. 신원장님이 줬다 뺏는 건 아무래도 별로입니다. 바람 펴서 헤어지는 건 너무 괘씸하지만 그래도 돌려달라고는 못할 것 같아요. 나도 받은 거 그냥 쓰지 뭐. 아, 이분한테도 물어보고 싶네. 할부. 할부 찬스 써보고 싶네. 아, 할부. 이게 중요한 건 이제 크네요. 바람과 명품이라는 카테고리가 겹친단 말이에요. 이런도 얘기가 달라지거든요. 명품 살 때 할부로 사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선물은 무조건 일시불로 사는 게 좋습니다. 네. 읽어주세요. 더레인님께서 네. 내가 준 명품 달라고 해야죠. 내용 증명 보내기 전에. 우와. 내용 증명까지? 좀 비싸신 걸 뭐 보냈을 수도 있죠. 세다. 뭘 어떤 상상을 하셨길래? 그러게요. 우린 이제 끼케봤자 30에서 뭐 60까지밖에 안 올라갔거든요. 그리고 이분 굉장히 약간 웃음한 거 굉장히 화난 거거든요. 네. 약간 어쩌면은 그럴 수도. 네. 네. 자, 키초님이 좋게 헤어진 남자친구도 아니고 바람 펴서 헤어진 남자친구라면 괘씸해서 입었던 속옷까지 달라고 할 것 같아요. 남자친구 선물 다 팔아서 금융치료 해야죠. 네, 저도 이 말이에요. 돈이 문제가 아니야. 네. 이건 괘씸죄예요. 아.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네. 뭐 제가 광희씨 만약 광희씨가 제 애인이라고 하면은 광희씨한테 네. 비싼 걸 사줬어요. 네. 근데 광희씨가 저랑 이제 바람 펴가지고 안 좋게 이제 끝이 납니다. 그러면은 네. 진짜 바로 이제 얘를 어떻게 내가 얘를 어떻게 귀찮게 만들지 아. 어떻게 조금이나 불편하게 만들지 마음을 이러면서 약간 보상 심리에 네. 그런 계획을 짤 것 같긴 해요. 아. 다 달라고 하자 그리고 직접 가져오라고 하자. 네.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직접. 예, 뭔가, 이야. 뭐 그런 복수 아닌 복수를 살짝 꿈꾸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럴 수 있네요. 자, 헤이님께서 네. 구질구질하지만 받아낸다. 바람핀 전 남친이 중고마켓에 전 여친이 준 어쩌고 하면서 파는 꼴 생각하면 열불남. 차라리 구질해도 내가 팔 거임. 그러니까. 그쵸. 와. 이거, 이렇게 생각하니까 진짜 사실 이제, 자기의 연인이 이제 네. 바람을 폈다고 생각하면은 그거는 이제 진짜 안 되는 일이거든요. 이게 범죄죠, 범죄. 네, 그거는 진짜 네. 사람이 할 짓이 아니기 그쵸. 때문에 네. 그거는 이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이제 어떻게 좀 해야죠. 그렇죠. 자, 민민님이 명품을 돌려달라고 하는 순간 바람을 핀 애인과 동일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 같아서 저는 돌려받지 않는다의 한 표. 하지만 돌려받지 않는다고 바람 핀 애인을 용서하는 건 아닙니다. 이것도 맞는 말이죠. 네. 컬러풀님께서 바람 필 정도로 이상한 놈이면 달라 해도 안 주고 조롱할 것 같아서 그냥 보내버릴랍니다. 아, 그러니까 얘기만 길어지는구나. 야, 너 그때 내가 준 거 가져와면 내가 그걸 왜 줘야 돼? 하면서 이제 막 그쪽에서 막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 뭐 네. 자기 이제 의견이랍시고. 그럼 이제 계속 또 말 또 길어지면서 그것도 좀 머리 아프다. 그 인간이라면은 자기가 바람을 폈으면은 그런 말은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말까지 하는 놈이면은 아니 분이면은 네. 이제 큰일 나는 겁니다. 이제 이 세상 쉽게 살지 못할 거예요. 생각하니까 좀 네. 이런류의 길도 있군요. 예. 자, 오늘 마지막 수시 대학 면접 끝남님이 돌려받지 않는다. 그래도 그 전까지 내가 진심으로 사랑했던 사람에게 준 내 마음이고 선물이니까 돌려받지 않는다. 추가로 바람핀 걸 들킨 것에 대한 제 생각. 바람핀 걸 내가 알게 된 것은 아주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어차피 그럴 사람이었고 그걸 몰랐다면 그 사람이랑 결혼까지 했을 수도 있잖아요. 이분도 약간 상상력의 극대화를 보여주시네요. 예, 결혼까지 생각했어. 거의 휘성 선배님인데요. 예. 굉장하시네요. 오케이. 자, 마지막 토론. 바람핀 남친 헤어질 때 내가 준 명품 돌려달라고 할까 말까는 여기까지고요. 네. 어떠셨나요? 바람 피지 마세요, 일단. 그러니까요. 네, 바람 피면 절대 안 되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받아내실 분들은 받아내는 거고 이제 자기가 이제 그 인간한테 좀 더 크게 복수할 수 있다. 그렇죠. 하면은 이제 그냥 받아
받지 마시고 그냥 따랗게 그러니까. 크게 복수하는 게 좋을 네. 것 같아요. 그냥 인간은 지적 생명체입니다. 네. 짐승이 되지 말자고요. 그래요. 자, 그럼 이제 선물 받은 분들 뽑아 볼 텐데 저는 더레이님 뭔가 약간 그러니까 그냥 제 추측인데 네. 뭔가 이제 상처 아닌 상처가 있는 느낌을 받았어. 저 웃음에서 아. 웃음이 뭔가 의미심장했어요. 내용 증명 얘기까지 꺼내면서 거기가 보면은 굉장히 몰입하셨거나 아니면 몰입했던 적이 있었던 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아서 전 더레이님. 아, 알겠습니다. 광희 씨는요? 저는 이제 의견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헤이님이 자기가 구질해도 자기가 팔 거라고. 아, 네, 저도 받아내서. 네가 팔 바엔 내가 판다. 예. 약간 이런 거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더레이님, 헤이님께 선물 드릴게요. 자, 모든 통으론 종료하면서 음악 하나 듣겠습니다. 개코 권진아의 마음이 그래. 개코 권진아의 마음이 그래였습니다. 고신원 신광일의 토론지옥 신과 함께 오늘 토론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갈까 말까 할까 말까 살까 말까 갈팡질팡 결정하기 어려운 쪼꼬들의 고민들 오늘도 세 가지 토론을 해봤는데 확실히 이제 뭐 그런 게 없어요. 합이 이제 잘 맞춰진 느낌이에요. 맞아요. 이제 뭔가 좀 이제 진정한 듀오가 된 느낌이랄까. 그렇죠. 네, 자, 광희 씨는 오늘 느낀 점 궁금합니다. 아, 뭐 저희가 항상 토론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들, 주제들 다루는데 여러분들의 의견도 정말 소중하니까 많이 많이 보내주시고 그리고 저희가 그 의견을 통해서 저희의 생각도 바꿔줄 수 있으니까 너무 소중한 의견들 감사합니다. 자, 신과 함께 오늘 지옥 토론 마무리하면서 일주일 동안 꺼내 먹을 핫팩 같은 인사 쪼꼬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아, 따뜻한 차 한 잔 오늘 어떠신지. 예. 오늘요? 오늘 말고 내일도 괜찮고요. 예, 같이 뭐 티 한 잔 합시다. 자, 오늘 이제 선물 당첨된 분들은 방송 후에 밤라 홈페이지 확인해 주세요. 자, 신과 함께 다음 주 주에는 밤의 라디오 인사를 참고 부탁드리고요. 자, 광희 씨, 우리는 다음 주에 봐요. 안녕히 계세요, 요구르트.